여러분도 추석이니 한 잔 받으세요. 어우, 계속 막 정신이 알딸딸한 상태예요. 아, 이거 새 건데. 저 오늘 여기 포천으로 왔는데 제가 엊그저께 지인들하고 이제 캠핑을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를 다시 방문을 했어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웰컴 막걸리를 주시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먹으려고 다시 왔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유일하게 이 사이트가 지금 명당 사이트고 나무가 엄청 크게 있어가지고 또 그늘도 있어서 오늘 여기서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짐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은 또 샌핑 천국이어가지고 진짜 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짜란! 요거 신상 타프인데 요거 타프를 좀 차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정말 검정 색깔 타프를 진짜 갖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이거 저번 캠핑에도 한번 차에다가 연결해서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거 타프가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그것보다 좀 사이즈가 큰 거예요. 와, 타프 진짜 너무 큰데? 이 정도면 비 와도 진짜 문제가 없겠다. 엄청 커! 이거 봐요, 엄청 커! 대박이야. 아, 아파. 이거 저번에 차량에 썼던 요거 압축하는 거 요거를 두 개를 달아가지고 차량에 이제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를 폴대로 해서 세울 거거든요? 아, 이거 자꾸가 크니까 차에다 연결이 안 되겠는데? 너무 큰데? 에이, 차량 연결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쳐야겠어요. 생각보다 너무 커. 이거 폴대는 제가 오토캠핑에 쓰는 폴대인데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그냥 세워가지고 쓸게요. 여기 타프에는 이렇게 끈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오, 검정색 택이 들어있군. 어, 뭔지 머릿속에만 지금 어떻게든 만들어 하고 있는데 왠지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짜란! 약간 요런 식으로 어닝처럼 펼쳐놨거든요? 짜란! 또 새로운 세핑이에요. 진짜 옛날부터 써보고 싶었던 의자. 이렇게 평평한 의자? 이런 의자가 엄청 편하다고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오, 뭐야. 오, 이렇게 펼치면 끝이야? 아. 우와. 와, 펼치면 끝나다니. 진짜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오토캠핑은 진짜 부피가 너무 크고 무거운 대신 피칭을 하는 게 진짜 편하고, 백패킹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벼운 대신 진짜 피칭하는 게 너무 번거롭거든요. 짜란! 요거는 또 사이드 테이블이거든요? 오. 저 진짜 항상 갖고 다니는 행어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거는 정말 쥐꼬리만가지고 오토캠핑에 적합하지 않은데 요거는 오캠에 적합한 거야. 여기 행어 옆에는 이렇게 거는 것도 있어요. 오, 튼튼하고 예쁘네. 우와, 여기다 올리면 짝이구만. 9월 말인데도 이렇게 더워요. 정리끝! 야외 세팅은 이래요. 이제 타프 터놓고 따라다란따 의자랑 이렇게 테이블이랑 이렇게 두부 생활할 거예요. 생활은 밖에서 하고 잠은 안에서 잘 예정이거든요.
요거 차박에 쓰기 아주 좋은 에어베드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모기장 설치해가지고 문 열고 잘 거거든요? 정리 완전 끝났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해오가 엄청 높으니까 제가 여기 식기를 다 걸었거든요? 완전 정돈하기 진짜 쉬워. 아 너무 더워. 물 한 잔 빨아야겠어요. 근데 오늘 저 여기가 생긴 지 진짜 얼마 안 된 신생 캠핑장이어가지고 소문이 잘 안 나서 그런지 진짜 여기 오늘 전세 캠핑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음. 와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람이 일단 없고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설이 진짜 너무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한 번 더 온 거거든요. 아... 좋다 전세 캠핑.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로 추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일주일 앞당겨서 먼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이니까 아까 또 웰컴 막걸리도 받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육전을 조금 부쳐 먹을까봐요. 그리고 소고기 이거 육전하고 여기 계란하고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튀김가루였나 부침가루였나 아무튼 막 둘 다 써도 된다 그래서 뭐 요상한 가루 하나하고 짠 소고기 밑간해주고 오 계란 신선하고 여러분도 육전 드시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추석도 진짜 벌써 추석이라니 시간 너무나 빠른 것. 아 옆에 헹궈 있으니까 진짜 편해. 완전 편해. 높으니까 더 편해. 이야 진짜 갓 탄 전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제대로 하려면 이거 육 좀 막 핏물도 막 제거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아 너무 귀찮아 그런 건 못하겠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순서가 가루 다음에 계란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묻히고 아닌가? 반대인가? 몰라 일단 해보면 알겠지. 와 한 장 묻히는데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거는 소고기여가지고 진짜 빨리 익거든요? 아 진짜 맛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소금을 안 갖고 온 거 있죠? 하지만 육전은 그냥 먹어도 존맛탱. 너무 맛있어. 이거 다 마저 꺼버려야겠다. 가루 묻히고 밀가루 묻히고 우와 육전 진짜 커. 엄청 부풍하고 진짜 커. 계란물도 남아서 이거 그냥 다 부쳐버려야겠어요. 맛있겠다. 이거 웰컴 막걸리. 이거 포천 쌀 막걸리인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짠. 너무 맛있어. 저 지금 거의 연속 4일 동안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계속 막 정신이 알딸딸한 상태예요. 육전 너무 부드러움. 진짜 해가 한 점 없이
막 흐리기만 하는 날씨가 와가지고 비는 안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진짜 정말 흐리네요. 막걸리랑 찰떡궁합. 오, 계란 맛있겠다. 아, 안 돼. 먹이 뜨거울 뻔했어. 그 감독들 먹어도 와봐.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술이에요. 맛있어. 왜 이렇게 추석은 이렇게 씹고 먹고 쉬고 약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쉬는 캠핑을 하러 왔거든요. 뭔가 새장비와 함께 좀 이렇게 힐링을 좀 하면서 좀 여유를 좀 즐기면서 그런 캠핑을 딱 하러 왔는데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옷이 진짜 편하다. 제가 갖고 있는 의자 중에서 제일 폼이 넓은 것 같아요. 정말 건장한 성인분이 앉아도 정말 충분한 넓이인 의자? 넓이가 이만해요. 아, 이래서 이런 의자 써보라 했구나. 편하고 아주 좋구만. 여러분도 추석이니 한 잔 받으세요. 짠! 완벽한 조합이야. 간식 완전 잘 먹었어. 추석이 좋아. 맨날 추석해. 추석이 좋아. 아, 이제 배를 어느 정도 채웠으니 제가 세팅을 사실 조금 덜 했거든요. 여기 캠핑장이 진짜 정말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진짜 모기가 정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나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크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타프에다가 제가 어제 쿠팡으로 모기장을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도는 안 해봤는데 한번 모기장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타프 크기하고 모기장 크기하고 대보고 산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사실 찾기가 귀찮았어요. 규격 찾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나 이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타프는 또 좋은 게 이렇게 지금 고리가 있거든요. 이 고리로 좀 모기장을 연결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고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뭐야? 나 크기가 잘 맞지? 얘가 더 크거나 아니면 얘가 더 작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생각했는데 살짝 옷 크기가 딱 맞는데? 모기장 타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높게 하면은 얘가 바닥에 너무 떼어가지고 약간 좀 팽팽하게 했다가 조금 느슨하게 바꿨거든요. 예, 한번 들어가 볼까? 오, 너무 괜찮은데? 미쳤는데? 지금 벌레 물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원래 밤 되면은 또 제가 야외에서 밥 먹으면은 이게 불빛에 막 진짜 벌레들 엄청 달려들잖아요. 근데 달려들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아니 어쩌다 보니 또 크기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대? 아, 이 조합 괜찮은데? 이 조합 종종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이것 봐요. 딱 잘 막았죠? 크기도 진짜 딱 맞죠?
온도차 가서 저기 이제 저 폴대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랬더니 딱 아래 뜨지도 않고 딱 좋아. 하지만 요 세팅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바람이 안 불어서 좀 더워요. 근데 저녁 되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매우 더움. 너무 빨리 설치했나?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볼까. 지금 시간이 6시 한 반 다 돼가는데 요즘 6시 반 넘으면은 엄청 껌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거 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만에 좀 조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고등어 조림을 먹을까 갈치 조림을 먹을까 하다가 가자미가 있어가지고 가자미 조림을 해먹으려고요. 일단 여기다가 요 쿠커에다가 지금 쌀을 넣어서 안 쳤거든요. 근데 이거 밥 짓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충주 갔을 때 다 적어놓긴 했었는데 많은 분들 더보기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백컨트리 쿠커거든요? 밥 짓는 건데 여기 밥이 엄청 맛있습니다. 우차. 요거 냄비를 제가 하나 샀거든요? 여기에다가 왠지 조림은 이런 데다 해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조림을 할 거예요. 오, 순식간에 껌껌해진다. 불을 좀 켜야겠어요. 우와, 가자미 진짜 커. 가자미 요거 800g이거든요? 이렇게 3마리. 양념 넣고, 여기에다가 파도 넣고. 아, 조림 진짜 맛있겠다. 지금 엄청 침이 나와요. 아, 맛있겠다. 조림. 잘 됐으려나? 밥 완전 잘 됐어. 아, 이거 밥이랑 고기랑 저거 조림이랑 양념 캐가지고 비벼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대박이야. 입에서 살살 녹아요. 이거 살 올려가지고 저는 이거 조림할 때 요 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완전 육수에 푹 절여진 무. 역시 생선 같은 거는 캠핑 나왔을 때 먹어야 돼요. 이런 걸 집에서 해먹기가 쉽지가 않아. 우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떨어져. 우와, 가리비살 큰 거 한 덩이 올려서 약간 무슨 초밥 같지 않아요? 이렇게 덮인 게? 미쳤다. 이건 완전 술 부른 안주다. 오늘은 뭔가 조림이랑 소주랑 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또 칼로리가 좀 낮은 걸로 갖고 왔어요. 요거 이제 새로 갖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요거 질로토니 피치 맛이 나와가지고 요거 한번 조합해서 먹을 거거든요? 아, 5대5 비율로 넣을까? 피치 반 넣고 짠! 피치는 이런 맛이구나. 개인적으로 상상이 된 맛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로토니 홍차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홍차가 조금 더 제 입에 더 잘 맞다고 해야 되나? 생선이 까시발리는 게 일이야.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있었으면 엄마가 좀 까시발려줬을 텐데.
아까 먹은 게 제일 작은 가리비였고 이제부터는 조금 큰 가리비거든요? 이거 봐. 진짜 크죠? 우와. 이거 숟가락으로 뽑아먹어도 돼. 우와, 살로. 오래 끓이니까 이제 뼈가 막 부스러져요. 조림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요거 피치 그냥 섞지 말고 그냥 소주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무스 너무 맛있어. 오, 무거. 우와. 우와, 진짜 커. 와, 이거 봐, 살. 엄청 잘 벗겨져, 저. 우와, 살이 한 가득. 벌레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벌레는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 걸까? 아, 밥 넉넉하게. 한 2.5인분이었는데 2.5인분 하기 잘했네. 이렇게 다 발린 거에다가 이렇게 소스 묻혀가지고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으려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뭐 감질만 나서 안 되겠어. 진짜 맛있어. 아, 생선 마지막 한 입. 짠. 전 역시 약간 육류보다는 해산물이 좋은가 봐요. 이제 밥 한 숟가락하고 무 한 개 남았거든요? 오빠야, 다 먹었어. 무 딸랑 하나 남았어. 아, 아쉬워. 아, 밥 더 갖고 올걸. 무 조림에 얹어가지고. 엄마, 너무 행복해. 아, 잘 먹었습니다. 분명 모기장을 했는데 벌레가 지금 엄청 들끓어요. 와, 진짜 작은 날벌레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흥정기 켜놨거든요. 이거 켜놓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서 죽고 있어요. 이상하다, 모기장을 펼쳤는데 작은 벌레 너무 많아. 아,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겠네? 와, 저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메뚜기 왜 이렇게 많아? 보여요? 메뚜기? 메뚜기인지 사막이니 얘 너 눈이? 저리 가! 저리 가! 제가 침낭을 갖고 왔는데 날씨가 펼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거 차에 제가 담요를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담요만 덮고 자도 충분할 것 같아. 아,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또 조명을 계속 켜놓으면은 그 아까 봤던 그 작은 벌레들이 이 모기장을 또 뚫고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명 빨리 다 끄고 그냥 얼렁빨렁 자도록 할게요. 오빠. 굿모닝. 아, 비 온다는 소식이 분명 없었는데 새벽에도 비가 계속 와가지고 혹시 타프 무너질까봐 제가 저거 타프
중간에다가 폴대 하나 세워놨기 했었거든요. 여기 안에도 미리 다 정리를 먼저 다 해놓을까봐요. 어제 계속 바스락거린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여기까지 목이 다 있었는데 어떻게 쓰레기를 빼왔지? 내가 여기 위에다 올려놨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빵꾸 대박. 아 이거 새 건데 고양이 진짜 난리치고 갔네. 아니 난리치고 갔네. 난리치고 갔어. 먹을 것도 없는데. 많이 오네. 폴대 하나 진짜 남길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물이 엄청 고였을 것 같은데 사각으로 쳐가지고 제가 폴대 남아가지고 폴대 하나 세워놨거든요 새벽에. 이거 덕분에 타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좋다. 소리 즐기면서 아침 먹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늘 아침 라멘 먹을 거거든요. 반숙 계란도 막 올려 먹고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날계랑 반숙해가지고 토핑에 올려 먹으려고요. 계란은 몇 분 삶아야지 반숙이지? 약간 그 노른자는 좀 되게 흐를 정도가 되고 이거 흰자는 좀 익었으면 좋겠는데 몇 분 삶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소문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이치렌 라면이라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숙주하고 가지고 왔어요. 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좀 소면처럼 생겼는데 소면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노란 느낌? 원래 보통 한국 라면은 그냥 다 넣고 끓이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를 넣고 한 2분 30분 동안 면만 먼저 끓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거 소스. 근데 이게 진짜 라면을 끓이면 신기한 게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이거 숙주도 넣어줄 건데 제가 이거를 씻으러 이 빗길을 뚫고 저기까지 가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씻어도 상관없겠지 숙주? 숙주 너무 좋아. 숙주홀릭. 제가 좀 미리 까놔야겠어. 아, 뜨거, 뜨거. 응? 아, 계란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이걸 좀 이따 넣어가지고 갈라와야지. 오, 마지막으로 넣는 건데, 이거 약간 맵기, 매운 거래요. 근데 저는 이거 다 넣어도 별로 안 매울 것 같아가지고. 다 넣도록 할게요. 얘가 매콤하라고 풍량고추도 넣어야지. 그리고 원래 여기에 그 차슈 고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차슈 없어가지고 어제 먹자 나면 6점 고기 이거 한 덩이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반숙계란 완전 실패. 다 익었어 노른자 완성. 와 맛있겠다. 완벽해. 수고. 이야 맛있겠다. 차슈 대신 한우 넣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본 라면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특유의 그 짭짤한 맛이 있어요. 고기에다 면 싸가지고 고기 넣으니까 고기 국물이 저 입에 엄청 진해졌어요. 국물이랑 과연 오우 매워. 이게 보통 한 4분 30초 정도 끓이는 것 같은데 저는 한 6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딱 끓고 양 많아지고 알을 딱 좋아. 계란. 일본에선 계란을 뭐라 그러죠? 계란인가? 어제 고기에 한 덩이 남겨두고 진짜 잘했다. 여기에 진짜 청양고추 넣는 거 완전 강력 추천이에요. 다 먹었어요. 개운해. 잘 먹었습니다. 그냥 가기 아쉬우니 후식을 하나 먹어야겠어요. 이거 커피 갖고 왔는데 제가 얼음을 항상 갖고 다녀가지고 얘가 진짜 얼음이 안 녹거든요. 제가 진짜 다른데 모르겠는데 손가락 자체에 근육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유전인가 봐요. 저희 엄마도 손가락이 좀 힘이 없으세요. 많이. 그래서 제가 병뚜껑 따는 걸 진짜 힘들어하는데 와 겨우 땄다 진짜. 아 저는 이거 뭐지? 제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병뚜껑을 못 따서였었거든요. 먹고 싶은데 병뚜껑을 못 따니까 너무 승질나고 막 나중에는 막 진짜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캠핑하고 나서 지금 그나마 진짜 힘이 많이 세진 거예요. 진짜 병뚜껑 못 따는 서러움 아십니까? 아까보다 지금 살짝 거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모기장을 빼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집에 가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우리 그럼 다음 캠핑에서 봬요. 안녕.